안녕하세요. 수학이 재밌어진 비법 수재미입니다. 저희는 남해선 고등학교에 있는 수학 동아리로 진로에 맞는 수학 주제 탐구와 같은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통해 딱딱한 수학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또한 수학 이벤트, 동아리 부스 운영과 같은 활동을 동아리 부원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학교 학생들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텐세그리티는 텐션과 스트럭처 인터그리티의 합성어로 장력을 이용해 만들어진 안정된 구조물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지금부터 기본적인 텐세그리티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미니 전구를 집어넣어 무드 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텐세그리티는 미는 역할을 하는 인장재와 당기는 역할을 하는 압축재의 힘이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압축재와 인장재의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벡터의 합이 같아지며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텐세그리티는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이 힘의 평형 상태가 되어야만 그 형태가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유념하며 직접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만들어보고 벡터의 개념과 성질을 이해한 후 텐세그리티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해봅시다. 재료는 판 2개, 하드바 2개, 본드, 전구, 낚싯줄, 꼬마 가위입니다. 헤어드라이기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먼저 밑판과 중간 지지대를 연결해줍니다. 이때 지지대 끝부분이 중앙으로 오게 맞춰주세요. 다음은 지지대 끝에 흠집을 낸 뒤 적당히 자른 낚싯줄을 감아줍니다. 나머지 하나의 지지대 끝에도 낚싯줄을 연결한 뒤 지지대를 남은 판에 붙여줍니다. 본드가 다 굳고 난 뒤에 한쪽 판의 각 모서리에 낚싯줄을 하드바로 붙여줍니다.
반대쪽 판 모서리에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 지지대와 연결하는 각각의 낚싯줄을 반드시 팽팽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남은 낚싯줄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전구의 고리 부분에 본드를 발라 위쪽에 오는 판에 붙여줍니다. 뒤집어서 전구를 켜주면 멋진 무드등이 완성됩니다.